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11일 일요일까지의 주간 운세 진행해 보겠습니다. 월별 운세 작업을 이미 해서 10월 전체 일간별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10월 8일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할로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을유월이 드디어 끝납니다. 을유월에서 병술월로 드디어 월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병술월부터는 이제 조금씩 더 세집니다. 앞에 갑신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유월을 저희가 거쳤고요. 이제 병술월로 넘어가는데, 그 기준이 10월 8일이고, 새벽 4시 54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술월로 바뀌는데, 겨울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제 3개월의 겨울이 들어가죠. 곧 11월 7일 정도에서 입동이 이제 들어갈 텐데, 냉기인 수기운이 여기서부터 사실 스타트가 되었어요. 이 갑신월부터 해서. 그래서 을요월과 병술월 중에도 수의 기운은 있습니다. 이거는 염두를 해두고 이제 풀이를 할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는 것은 모두 일진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라서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사주에서 혹시라도 일진에서 부정적인 해석만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맞는 게더 이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간은 갑목입니다. 자, 한번 자유롭게 풀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첫째 날은 신사일이죠. 예. 7일 기운까지가 거의 을유월일 거고, 이 10월 8일 새벽 4시 54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병술월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우선 신사일 날짜를 보게 되시면, 갑목일간 입장에서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 사화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정관이니까 여성분들께는 남편분이 될수 있고,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관이 딸, 그러니까 자식이죠. 이게 남편분이 병원 방문을 하게 되거나, 남자분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이미 결혼을 하신 남자분이라면 본인의 자식이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식의 병원 방문이거나 아니면 남편의 병원 방문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첫 번째 일진이고요. 정관을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 직장으로도 또볼 수가 있거든요. 직장 커뮤니티. 이 직장 커뮤니티에서 내가 외로워질 수 있겠다. 고독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모일. 이날은 임수가 천간에 들어왔네요. 편인입니다.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인 오화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 사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구매나 어떤 구매 취소, 환불, 또 거래건들이 중단이 될수 있고, 이미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예정된 건들이 차례차례 캔슬이 되거나 중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은 학업 일정 등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10월 7일을 보겠습니다. 10월 7일은 수요일이고 개미일입니다. 미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일은 미결, 그러니까 종결이 안 된다는 뜻이 있어요.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개미일은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미라고 하는 이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는데, 임묘지에 해당됩니다. 갑목일간 입장들에게는. 이때는 어떤 예정된 계약이나 거래들, 구매권들이 보류가 될수 있고,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배송이 지연된다거나 연락 두절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 8일을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병수월로 넘어가죠.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고, 비견인 갑목이 갑신일이라 들어왔고요. 정간에 이제 신일이니까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갑목일간 입장에서 절지에 놓인 날인데요. 실제 같이 일하던 내 주변 비견들, 즉 퇴사하는 동료가 생길 수 있고 본인이 주변 사람들과 실제로 떨어져서 이별해서 이동운이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병술월 시작되고 나서 10월 9일인 금요일은 어떨지.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한글날이고 또 휴일입니다. 이 10월 9일이. 연달아서 쭉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으나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럼 10월 9일은 을요일인데, 천간에는 갑목일간 분들께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정관인 유금이 지지로 들어왔죠. 여기서는 12운성적으로 이 갑목일간 분들께 태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정작 주변에서는 나서서 책임을 지고 마무리되는 일은 없어서 좀 한심스러울 수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도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10월 10일 토요일은 어떨까요? 정관에는 병술일이라서 식신이 들어왔고 편재에 해당하는 토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여유롭고 또 전날에 비해서 평소보다는 느긋해지는 날입니다. 평소보다 실제로 잘 기다릴 수 있고 또 참을성이 커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일. 예, 10월 11일은 정해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는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쉬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 일요일이긴 한데 온종일 뭔가 할 일이 많아져서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의 일 때문에 종일 하루 종일 바빠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일간 흐름을 또 살펴봤고요. 갑목일간 분들 또 새로운 병수를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간 운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간 또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을목일간 들어왔습니다. 자, 10월 8일 할로라는 기준으로 해서 을요월에서 병술월로 바뀝니다. 자, 기준 삼고 살펴볼 텐데요. 10월 5일은 월요일이고 신사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을목일간 분들께서요. 자, 그러면 일단 관성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목욕지에 놓이게 된다면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남편에 또 해당이 되죠. 혹은 미혼인 분들은 그냥 직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과하게 좀 지나치게 홍보를 해야 한다거나 마케팅을 해야 한다거나 또 오버액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조금 나쁘게 발현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구설수, 내가 불러일으키는 구설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향한 구설수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면에 떠오르는 날이 됩니다. 실속은 없죠. 이게 목욕지다 보니까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좀안 좋은 말들이 올라오더라. 그렇게 또 을목일간 분들께서 긴장을 하셔야 되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 6일은 화요일이고 임오일인데
일단은 인성이죠. 네. 정인입니다.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식신오화가 지지로 들어왔죠. 이제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런 을목일간 분들께서. 여기서는 만나자라고 하는 어떤 약속. 약속이라던가, 거래라던가, 공식적인 이런 일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는 날입니다. 내가 하는 연락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락이 있을 수 있죠. 카톡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전화 연락도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보겠습니다. 개미일입니다. 미일이고, 편인 개수가 개미일이라 들어온 날이고, 미토는 여기서 편재. 편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을목일간 분들께서 양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구매나 거래권들, 어떤 약속,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서 이렇게 매듭짓는 이 일들, 혹은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매매권들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됩니다. 그동안 좀 불안했었던 부분이 있거나 좀 들락날락 고저가 있었다면은 수요일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흐름이고요. 실제로 이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윗상사들의 위에 있는 연장자들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갑신일이 들어오는 8일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정관인 신금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업자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변 분들이 좀 게을러집니다. 10월 8일 이날은 목요일 날 실제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일들 또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결정도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흐지부지 될수 있는 좀 묻어서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답답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평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게 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도와줍니다. 그럼 10월 9일은 휴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달력의 표시를 보면 지금 휴일인데, 을요일이라서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편관 유금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친구와 인연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가족과 헤어지게 된다거나, 연휴가 길어서 헤어지는 경우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인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을 한다거나 이사를 나간다거나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한다거나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비단 친구뿐만이 아니라 지인,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족이나 좀더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일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제 주말을 보겠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병술일입니다.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술토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임묘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술은 임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술에서 임묘가 되는 글자들은 몇 개가 있어요. 언급을 드리자면, 을목도 임묘가 되고요. 그리고 병화, 이 화도, 여기서 이제 불의, 그 화의, 화 기운의 고지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무토가, 여기서 또 임묘지를 당합니다. 그러면 상관이 들어왔는데 을목일간 분들께서 임묘지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물론 음일간이긴 하지만 자신의 어떤 자율적인 부분 그리고 주체적인 부분은 좀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부모인 입장에서는 자식의 일 때문에 좀 지연이 된다거나 약속에 늦어진다거나
하는 일 등에서 의욕이 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을 하기보다는 마무리를 짓고 모아서 정리하는 일이 또 이날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날인 정해일, 일요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해는 여기서 해수니까 정인에 해당이 되는데, 12운성적으로는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날 생계에 지금 매달리시는 분들, 일요일이지만 근무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적인 일은 잘안 풀리고요. 하는 일 자체에서 이제 머리 쓰는 일, 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적 에너지가 더 활발하고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우선 이 절기 중심으로 해서 추위가 좀더 강해지기 때문에, 을목일간 분들께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 점점 좀 정체되는 분위기로 갈수 있습니다. 겨울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일간이죠.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은 신사일입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우선 정재인 신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비견인 사화가 들어왔는데, 예, 걸럭지죠. 걸럭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금전운이 월요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록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잘 처리를 하고 실제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복권 소액 당첨운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0월 6일입니다. 화요일, 임오일입니다. 천간에는 관성, 평관이 들어왔고, 겁재인 오화가 들어왔죠.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병화일간 분들께서 제왕지에 놓여 있습니다. 제왕지. 별로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신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일을 하도록 조직에서 강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일을 많이 강요를 당하실 겁니다. 이제 10월 7일입니다. 개미일이고요. 예, 별로 반갑지 않은 미일인데, 우선 천간에는 정관인 개수가 들어왔고, 미는 여기서 상관이죠.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쇠지 안경에 놓였습니다. 병화일간 분들께서. 이미 자식이 있는 분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도움을 크게 받게 되는 날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직장이나 주변에서의 도움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중에서 이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10월 8일입니다.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고, 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 병술월로 드디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기운이 조금 더 세지는데요. 추위가 더 심화됐으니까 관성이 좀더 커지는 부분입니다. 병화에 이 화기운을 더 이렇게 불씨가 사그러든다고 해야 되죠? 그럼 갑신일인데 보겠습니다. 인성이 들어왔습니다. 갑목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편재 신금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인 환경으로는 여기서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실제 이제 뭐 진단서를 받는다거나 이게 인성이기 때문에 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 의료기관에 이 진단서를 받으려고 내가 방문을 하게 될수 있고 연락만 하고 어떤 인터넷상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꼭 병원뿐만이 아니라 비용이 없이 나의 물품을 기증을 하고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어떤 거래로 내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주차 위반이라던가 과태료 같은 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9일 휴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을요일인데, 천간에는 정인인 을목이 들어왔고, 정재인 유금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인 흐름에서는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
프로젝트에 현재 진행 중인 분들 혹은 현장에서의 작업 등을 진행하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매매, 거래, 계약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성사는 되지 않는데 병화일간 분들의 힘을 엄청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기가 많이 하락이 될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날이 쉬는 날이죠. 그리고 10월 10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병술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이제 화의 고지인 술일이기 때문에 이제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고 집연성적으로는 임묘지 날에 해당이 됩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나 동업자분들이 휴식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실제로 정적인 날이고 현장 작업자분들에게는 좀 지루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0월 11일을 보겠습니다. 정해일이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편관인 해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12연성적으로는 절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이별을 한다거나 새로운 동료들과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랑 헤어진다거나 현장을 급하게 이제 마감을 하고 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 분들 흐름을 보면은 주중에 크게 정체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시작도 갑작스럽지만 미리 대처하고 예측하지 못하신다면 조금 일을 하다가 철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자, 10월 5일 신사일입니다. 천간에는 재성,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정화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일간 분들께서 현재 지금 이 제왕지에 놓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은 엄청 커져요. 월요일부터 갑작스럽게 업무 영역이 확대가 된다거나 본인이 좀 무리하게 될수 있거든요. 내 업무 영역은 요만큼인데 월요일날 출근을 하니까 신입분이나 경력사원을 한분더 붙여줘서 이만큼 더 커진 거예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좀 무리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좀 하나를 뛰어야 되는 일이 두 개, 세개 뛰어야 되는 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좀 이날 다른 분들께 정화일관 분들께서 좀 왕성한 상태, 건드리면 뭔가 좀 폭발하는 상태, 예민한 사람, 좀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월 6일 어떨까요? 이모일인데 우선 임수가 여기서는 정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오화는 여기서 비견이 됩니다. 12연성적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업무에서는 본인이 막 나서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FM대로 주어진 영역 안에서는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내실 겁니다. 그런데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는. 잘 처리를 하실 거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일을 잘 처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발언권도 커집니다. 이제 10월 7일입니다. 수요일이고, 개미일입니다. 개수인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미일이니까 관대지 날이죠. 미는 여기서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관대지 미일에 놓인 정화일간 분들은 수요일 날 크게 업무적인 실수가 좀 두루두루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고, 정축 일주생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확실하게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날 본인의 실력을 믿고 있다가 어떤 좀 서두른다거나 또 내가 옳다고 믿었던 맞았다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일들을 한번더 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절기가 바뀐다 그랬죠. 여기 병술월로 바뀌는 10월 8일 할로를 보겠는데 이날 갑신일입니다.
천간에는 간목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정제 신금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연성으로는 정화일관 분들께서 목욕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내 윗상사가 갑자기 회사를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이직을 뜻하는 거죠. 팀을 바꾼다거나, 팀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에게 어머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날 약속이 있어서 옷처럼 좀 차려 입으셨어요. 메이크업도 좀 화려하게 하시고 그렇게 외출을 할수 있습니다. 바깥에. 그리고 학업만 지금 하고 있는 수험생 분들, 이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상의 일들이 이게 목욕지니까 수면 위에 떠오르는 어떤 좀 사실에 기반되지 않은 거짓 뉴스 같은 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날의 이슈는 거짓 뉴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걸 접하시게 되면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 변경이 됐다거나 일정이 연기가 됐다거나 이게 정말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0월 8일의 뉴스입니다. 10월 8일의 뉴스는 조금 걸러서 들으시고요. 이제 휴일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을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유금은 여기서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정화일관 분들께서 이날은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휴일이다 보니까 데이트 약속이 또 생길 수 있고 갑자기 대처하지 못한 연락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갑자기 나를 부를 수도 있어요. 휴일인데. 그래서 이날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근데 10월 10일은 어떨까요? 병술일인데. 천간에는 우선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상관인 술토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12연성 쪽으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음포대로 봐서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 나와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상시보다 이게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평상시보다는 좀 한가하고 여유로워요. 그리고 일반 그냥 가정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지인 이런 분들이 예, 나에게 이제 뭔가 좀 보태주러 들어오는 거죠. 금전적으로 보태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노동력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일손을 도와주려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정해일. 일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정관인 해수가 지지로 들어왔죠. 12연성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게으릅니다. 내 동생이나 언니, 오빠 이런 분들이 게으르고 간단한 일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시킵니다. 나에게. 그래서 좀 짜증이 날수 있고요. 실제로 해일이 마감을 짓는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버리기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나에게 막 앞서 나가는 대화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사람과 사귀고 있지 않은 단계, 그냥 썸 단계인데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본 것이냐, 막 30년 뒤 얘기, 50년 뒤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이게 나쁜 게 아니네요. 그냥 이제 쭉 봤을 때좀 바쁘고 대체적으로 요즘 정화일관 분들 좀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무토일간입니다. 10월 5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신사일이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화때와 마찬가지로 12연성은 걸록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부모는 자식의 일 때문에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또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 풀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부토일관 분들은 월요일에 일이 술술 잘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 일만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보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팀원들, 아래 부하 직원들도 일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럼 이제 이모일인 10월 6일 화요일은 어떠냐면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원성적으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무토일관 분들께서 활동성이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얻는 부분이신데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날 실적은 최고입니다. 당년도 실적에서 최고치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일진일 뿐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자잘한 손해가 있다거나 어떤 원위치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얻는 겁니다. 이제 10월 7일 개미일을 보겠습니다. 정재인 개수가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미일이니까 여기서는 겁재가 들어왔죠. 지지로. 12연성적으로는 무토일관 분들께서 쇠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인일 수도 있고 여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자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자분들께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부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거든요. 저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든든한 조언이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부인이나 여자친구가 나에게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그럼 이제 병술월로 을유월에서 병술월로 넘어가는 10월 8일이 또 어떤 날일까요? 할로라는 절기가 들어왔고 갑신일인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금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12연성적으로는 무토일관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혹은 회사뿐만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봤을 때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해심이 커지고 또 그만큼 내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 많아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이해관계가 내 쪽에서 더 커지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에게 이해해주기를 더 바라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휴일인 10월 9일을 보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을요일이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연성적으로는 무토일관 분들께서 사지에 놓이는 날인데 직장에서 일이 정체되고 실제로 이날이 휴일이잖아요. 다행히 휴식을 취해도 되는 날이긴 한데 빨간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분들 이날 라인이 돌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전산장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반갑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관적으로 또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남편의 글자도 될 수가 있죠. 남편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편이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생계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남자분이 보셨을 때는 저 정관이 또 아들과 딸에 해당하는 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자식이죠. 자식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0월 10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요. 편인 병화가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 술토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모툴관 분들께서 놓이시는데 배송 지연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연휴가 막 끝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추석 때 배송 요청을 했던 것이 일주일 동안 오지 않은 거죠. 배송이 상당히 늦어져서 이날 배송 업체 쪽에 계속 컨택을 시도를 하거나 또 거래나 구매건들 같은 경우에도 잘 풀리지 않아서 토요일에 구매 과정에서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 승인 취소가 되고 어떤 카드 취소가 잘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서 잘 원활하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피드백 주실 수도 있습니다. 11월 11일 일요일은 정해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연성적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무토일관 분들께서 이날은 아예 그냥 그 구매권이나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걸로 전환이 될수 있어요. 그냥 거래 자체를 끊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랑 약속을 해서 일요일에 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아예 그냥 전혀 다른 걸로 다음번에 다른 때로 만나자라고 해서 다시 갱신이나 쇄신을 하는 거죠. 좀 막히고 바뀌고 정체되고 이런 일들이 좀 많네요. 일진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재미로 참고 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기토일관 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은 신사일인데요.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기토일관 분들께서는 제왕지에 놓인 날인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나에게 식신이니까 자식에 해당이 되죠. 자식의 태도와 말이 평소보다는 강하게 와닿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은 무대에서 혹은 경영장에서 자신의 재능의 최대치를 펼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0월 6일, 화요일, 임오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12연성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인 날인데요. 금전적인 수입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종일 업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인물로 대접을 받게 되실 거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인기운이 높아지는 것은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성적인 인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7일이죠. 수요일은 개미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노력과 과정은 큰데 실속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약은 실제로 성사되기가 어렵고 설령 구매나 계약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기가 쉬운 날입니다. 금전의 분실, 지갑이나 카드 같은 것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딘가에 정보가 이제 새어나가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8일입니다. 을요월에서 병술월로 넘어가죠. 예, 점점 추워집니다. 수기운이 좀더 세집니다. 자,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온 갑신일 목요일 운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정관 갑목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 신금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갑목일관, 근데 기토죠. 기토일관 분들께서 목욕지에 놓이는 날인데, 오늘은 내가 밥을 사거나 상대방에게 커피를 대접을 해도 감사 인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갑을 미리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손해일 수 있어요. 평소보다 멋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본인을 과시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과시하기가 쉬워지는 날입니다. 이제 휴일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이고요. 천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네, 편관이 들어왔고 식신 유금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날은 기토일관 분들께 장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근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의 시샘이라던가 구설수 같은 것들이 내 귀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컨디션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실제로 몸살이 나거나 아파서 몸살이 날수 있다는 것은 기운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휴일이지만 실제로 아파서 골골 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병술일이고요.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걸 하고 있는데 저도 코가 막 간질간질거리네요. 자, 십이운성적으로는 기토일관 분들께서 양지환경에 놓입니다. 새로운 공부와 업무 영역을 찾게 되는 날이고요. 본인들이 직접 서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찾는 학문의 갈증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하루가 됩니다. 마음이 평소보다는 여유롭습니다. 기쁘게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10월 11일, 일요일은 정해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12운성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기존의 것을 기토일관 분들께서 결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정작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지고, 초반에만 잔뜩 일을 벌여놓고 끝마무리가 무책임해지고 흐지부지 될수 있습니다. 기토일관 분들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한주 동안 봤을 때. 그래도 천간에 병화가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계절이 추워지기 때문에 저희 음간분들은 또 이제 정체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토일간이잖아요.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아, 정관이 아니고, 관은 관인데,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새벽이라 조금 졸립네요. 그런데 사오미의 이 산은 12운성적으로 봤을 때 경금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어떻게 운이 들어가냐면, 같이 경쟁하는 내 친구 혹은 같이 일하는 동료 직장인분들, 동업자, 네, 상사일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이런 인연들이 더 들어오는 날입니다. 직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일하는 어떤 거래처분들이 한분더 들어오신다거나, 회사가 원래 거래처 한 군데였는데, 거래처가 두 군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같이 일하는 어떤 연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증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 6일 화요일은 이모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이제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음량이 다르니까 정이죠. 12운성적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아, 확실히 뒤로 가니까 좀 집중이 좀 떨어지네요. 지금 이제 새벽 1시 반 정도 됐어요. 식신이 들어왔다. 여기서는 내가 부모라면 자식이 나에게 뭔가 감추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대로 답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감추고 있는, 숨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미혼 남녀 기준에서 봤을 때도 자신의 재능을 외부의 그 원래 사실보다 좀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해서 포장을 해서 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10월 7일 수요일은 개미일인데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인성,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연성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이날은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의 그 말이라던가 행동이 조금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단 자식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사장이다. 사장이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어떤 부당한 일이라던가 뭐 복지라던가 연봉이라던가 이런 데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 사업가인 경금일간 분들께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수요일에 출근을 했더니 단판을 짓자라고 이제 어떤 좀 강한 발언이 나올 수가 있고 회의실에서 실제로 내 밑에 있는 사람,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조금 강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업적인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욕심이 앞서서 실책이 나올 수 있어요. 실책이. 그래서 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이제 을류월에서 병술월로 바뀌는 절기가 왔네요. 10월 8일 갑신일이고 할로라는 절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11월 7일 입동 때까지 병술월이 쭉 진행이 되는 건데 갑신일은 천간에서 편재가 들어온 거고 비견인 신금이 지지로 들어왔죠. 12연성적으로는 걸록장경에 놓입니다. 금전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오늘 긍정적인 하루예요.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커지고 그리고 어떤 일적인 판단력 관을 만드는 게 재생인데 그 재성이 오늘 잘 돌아가고 본인이 그 움직이는 영역 안에서만 욕심을 크게 내지 않으신다면 본인에게 남는 거는 없을지라도 오늘 판단하신 일 자체에서는 실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휴일이 돼버린 10월 9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을요일이죠.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겁재 유금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연성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경금일간 분들께서 여기서는 우선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재가 이제 아버지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편재도 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강한 발언을 들을 수 있고 혹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나 여자친구에 해당하는 게 정재이기 때문에 이분들께 이분들의 발언 강해서 의견 충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쇠끼리 부딪히는 날이기 때문에 예, 일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긍정적이죠. 재성이 일단 들어온 거니까 인성이 많다거나 비겁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요일과 금요일은 멀리 이동할 일도 생깁니다. 근데 10월 8일이 조금 더 이동운이 강하고요. 10월 9일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좀 더 커서 이날은 힘 조절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말을 보겠습니다. 10월 10일이고 토요일이고 병술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토는 편인이 되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연성적으로는 쇠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게 되는데 회사 단체에서 나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어요. 본인 어떤 이날 토요일에 업무적인 실수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져서 발생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분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다거나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아들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 11일 일요일은 정해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연성적으로는 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다수에게 내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해지고 나는 그동안 열심히 헌신을 해왔는데 1월 막상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경금일관분들 일주일 동안의 일진 흐름을 쭉 봤는데 주중에 좀 많이 세졌다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네요. 결과물이 없었다면 결과물이 생기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입니다. 자, 10월 5일 월요일은 신사일인데요.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연성적으로는 신금일관분들께서 사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의 의욕과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주변에서 내 가족이나 친구들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명절 연휴를 정말 명절 연휴답게 보내지 않았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을 피드백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월요일에 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증발의 기운이 쭉 보이는데 4, 5, 미 연달아서 10월 6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이모일이고요. 천간에는 상관의 글자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12연성적으로는 신금일관분들께서 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떤 진단서를 받으러 가거나 아파서 병원에 방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재능이 드디어 한계에 부딪히는 날도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일반 신금분들 입장에서 연초에 어떤 이직을 하셨는데 더 이상 여기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1년은 채우고 싶었는데 그 한계치가 드디어 10월달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월 7일은 어떨까요? 여기서 식신에 해당하는 개수가 들어왔고 미토는 여기서 편인이죠.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연성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신금일관분들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내가 든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관리 중인 직원들에게 아주 든든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을류월에서 병술월에 변화가 걸리는 10월 8일 할로절기를 보겠습니다. 갑신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또 천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12연성적인 환경지로는 재왕지 환경에 놓이는데 남자분들께는 저 정제가 여자 친구가 될 수 있거나 또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께는 이제 재성이 아버지가 되거든요. 지금 언급드린 이 관계들이 이날 신금일관분들께 파워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에게 끌려갈 수 있고 내가 내 여자친구나 내 부인에게 어떤 강한 주장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습니다.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서에 그 관계들이 갔습니다. 근데 내가 덩달아서 그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제 휴일인 10월 9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12연성으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처럼 여자분들께는 아버지 그리고 부인이나 여자친구 이분들이 다
탄탄합니다. 어디 이제 집안에서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꼭 집안에만 계실 필요는 없죠. 어떤 대외적인 활동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하러 나가셨는데 상당히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자존감도 뛰어나고 프라이드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 처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0월 10일 병술일이고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말에 어떤 엔터테인먼트라던가 그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일이지만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 가시는 필요가 보이고요. 11일, 일요일은 정해일인데,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데, 관이 들어왔는데, 12운성적 환경지로 목욕지가 들어왔다는 것은 좀 흩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관적인 부분이.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좀 아직까지는 덜 경험치가 덜 쌓인 거죠.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미숙한데 그걸 감추려고 눈속임을 한다거나 신금일관 분들 입장에서 물론 신금일관 분들 대다수가 거의 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일요일만큼은 조금 과하게 욕심을 내시진 않는 것인가 좀 생각이 드네요. 일요일은 거의 대부분이 쉬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흔들리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흔들리면 안 되는 일인데 결정을 잘 못해서 끌려간다거나, 그리고 본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제 어버버버 하면서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텐데,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 쭉한 주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지원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외부로 많이 에너지를 쏟아내는 기간이네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보겠습니다. 10월 5일부터입니다. 자, 신사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네, 12운성적으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약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이 취소가 되거나, 돈을 받기로 했던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계약권이 있었는데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었던 영화감독이나 스태프 입장에서는 분명히 10월달 안에 개봉을 하기로 했었는데 더 연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이 부분 약속이 계약대로 성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보류되고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끊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계약을 새로 맺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월 6일 화요일은 임오일인데, 화요일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데, 이날은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간단한 것도 좀 해결을 안 하고, 막 물을 엎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하는 거죠. 그게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께서 이날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본인 일도 버거운데,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고, 본인 시간을 자꾸 뺏으니까요. 그러면 10월 7일 수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양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게 되는 날인데, 주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날은 많이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고 느긋하고 뭔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이 나는 날이 아니에요. 이게 미일이기 때문에 사실 진수축미 중에서도 이 미가 그 목기운의 임묘지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목은 식상입니다. 식상이 임묘지에 걸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FM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추진력이 떨어지는 날이 됩니다. 추진력이 떨어지고 활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에너지, 신체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날이. 그러면 이제 을류월에서 병술월로 진입이 바뀌는 할로절기인 10월 8일 목요일은 갑신일이고 어떻게 또 운이 펼쳐지냐면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상적으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여자들 입장에서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의 일 때문에 아주 활기찬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가 좀 이제 떨어져 있는 예술가분들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아주 넘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목요일에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뱅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휴일인 10월 9일 금요일 을요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는데 홍보활동이나 마케팅을 하기에는 이날이 아주 좋습니다. SNS에 업로드를 하신다거나 요즘 또 활발하게 유튜버 등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적기라는 거죠. 이 10월 9일이 홍보일월은 딱입니다. 광고를 업로드를 한다거나 외부에 이제 마케팅 시작을 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날이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제가 자식에 대한 것도 언급을 좀 드릴 건데 자식이 꾸미고 나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 어떤 오락의 일정이 있어서 나가서 즐기는 날이 될 수 있고요. 이제 10월 10일 토요일은 병술일이고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고요. 12운성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입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지만 웬만하면 돈을 안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움직이시게 되면은 경험 미숙으로 노련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이 흩어집니다. 10월 11일 일요일은 정해일인데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해자축의 해이기 때문에 걸록지에 되는 부분인데 욕심은 커질지언정 정도는 지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활동도 아주 큰 활동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딱 움직이는 거죠. 금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운적으로도 금전적인 운으로도 그리고 연애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임술가분들 마지막 주말에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 보겠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신사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정제사화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12운성적으로는 태지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게 되는데요. 시작을 하려고 했던 일들은 이날 실제로 마음만 앞섰기 때문에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하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개수일간 분들 마음이 산란해서 심란해서 결과가 어수선하고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10월 6일입니다. 임오일이고 화요일인데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절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개술가분들께서 이날은 주변 사람들과 헤어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정리를 당하는 운이 아니라 스스로 인연 정리를 하기도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지인들을 전화번호부에서 싹 지운다거나 한번 이제 전화번호 자체를 본인 거를 싹 바꿔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화요일에 신경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7일 수요일 개미일은 천간에 같은 개가 들어왔으니까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묘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의욕과 사기가 멈춘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개수일관분들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또 크게 떨어지는 날이고 약속 취소가 된다거나 약속을 여러 번 시간을 바꿔서 번복을 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0월 8일은 할로가 들어오고 갑신일이고 목요일인데 이날 기준에서 병술월로 바뀐다고 했죠. 이 월 자체가. 자, 보시면 갑신일은 천간에 상관이 우선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운성적으로는 사지환경에 개술가분들께 놓이게 되는데 사업가는 매출이 크게 저조해질 수가 있고 실제로 생계에도 저조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으로 인한 어떤 감정 다툼이 생겨서 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휴일인 10월 9일 보겠습니다. 을요일인데요.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12연성적으로는 병지환경에 놓이는데 현재 맡고 있는 일에서 그리고 본인의 위치에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대화의 폭은 평소보다 넓어지고 오늘은 이해심이 많아지지만 상당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천간에는 병술일이라서 천간병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토는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12운성적으로는 쇠지 환경에 개수일관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소 부담스러웠던 관계에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던 분들이 내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어렵고 익숙지 않은 일에서 경험이 많은 친인척의 도움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뜻밖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정해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정계극 하겠죠. 그리고 해수지지가 들어와서 겁재가 들어왔는데 12운성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다소 천간극으로 인한 어우러짐이 보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이득이 들어올 수 있고 손해를 동반한 결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뤄왔던 일들을 오늘 몰아서 처리하고 한꺼번에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밀려있는 집안일을 하신다거나 밀려있는 어떤 학업을 진행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서류 작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하단에 상담이나 강의 문의는 제 전화번호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주지 마시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주시면 제가 약속을 잡아서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계적인 답이 아니라 먼저 페이지 안내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출근 중일 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억내시고 같이 잘 어려운 시기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미있게 운세 영상 즐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